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안성훈씨를 응원했습니다. 지난 10일 안성훈씨는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의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안성훈씨는 지난 방송에서 무승부로 끝난 서바이벌 힘든 싱어 코너 1승을 위해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안성훈씨가 무대를 선보이기 전에 성훈이 형 서바이벌 힘든 싱어 1승 하길 바란다 라며 우리 성훈이 형 우승에 태클을 걸지마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태클을 걸지마. 네, 이를 접한 안성훈씨는 우리는 가족이라며 특급 케미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이기도 해서 그런지 앞으로 보여줄 케미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밤 10시에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김호중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과의 사랑의 콜센터가 연결이 되었는데요. 신청자분은 조승구씨의 꽃바람 여인의 무대를 신청했습니다. 김호중씨는 꽃바람 여인의 무대를 꽃을 들고 가벼운 안무로 무대를 시작해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했는데요. 김호중씨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이 가사에서 이 여인을 신청자분의 이름으로 개사해 부르는 센스까지 발휘했습니다. 이 무대는 첫 무대였는데요. 김호중씨는 100점 중 96점으로 첫 무대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미스터트롯 멤버들은 큰일났다 를 외쳤는데요. 이후에 김호중씨는 전북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의 신청곡인 장윤정씨의 초혼을 불렀습니다. 이는 무대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지만 신청자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다른 곡을 선택하지 않고 열창을 하며 모두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기도 했으며 무려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은 목요일 비지상파 전체 1위와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더불어 김호중씨가 장윤정씨의 초혼을 선보일 때 무려 시청률이 20.4%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1분 시청률을 김호중씨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이 무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JTBC 뭉쳐야 찬다는 오는 12일 오후 9시에 방송이 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또한 오는 14일 밤 10시 5분에는 김호중씨가 출연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가 방송이 됩니다. 아, 사람이 좋다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일과 14일 연속으로 밤에 김호중씨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벌써부터 설레고 본방사수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알람 잊지 마시고요. 자, 또한 오는 16일에는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녹화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고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김호중씨의 앞길에 태클을 걸지마.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